월스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크메르 힙합을 또 대표하는 한 축이 있죠. 바로 D-Way, AKA G. Davis. G. Davi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G. Davi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거는, 게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. 뭐 제가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 주로 반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. 반다는 이제 좀 새로운 결과물들을 또 자주 내놓기도 하고 그랬으니까. D-Way, G. Davis의 공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퀄리티도 좋고 뮤직비디오도 연출도 되게 괜찮은 게 올라왔어요. 7월 16일날 공개가 되었는데 이 반응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의 어떤 뭐 퀄리티도 너무 좋고,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런 것 같은데, 자신을 싫어하는 헤이터들한테 나는 성공해서 뭐 이런 명품들을 살 동안 너는 뭐하고 있었냐,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내용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, 또 패션 스타일도 달라지고 뭔가 랩하는 느낌들도 예전과는 또 다른 D-Way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오랜만에 G-Davis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서 그런지 좀 흥분되는 느낌이 있는데,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Yo. 가끔 여러분들이 D-Way와 반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하시는데, 저는 이 두 아티스트의 가는 음악적인 행보는 좀 다르고 각자의 다름을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루이비통을 살 때 넌 뭘 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제가 크메르 힙합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, 이런 뭐 자신의 차 그리고 이런 명품 세트를 입고 뭔가 자신의 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래퍼가 본 적이 없어요. D-Way를 제외하고는. 저는 각자가 가진 캐릭터가 있듯이 전 G. Davis가 가진 그 캐릭터의 특성도 분명히 크메르 힙합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플로우도 굉장히 캐치해져서 좋아요. 뭔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. 특히 D-Way는 가사에 어떤 뭐 자신의 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, 가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힙합의 본토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제들과도 다르지가 않아서 낯설지는 않아요. 좋다. 그러니까 그게 있죠. 막 예전에는 G. Davis가, 저는 그 한국의 GD의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래퍼라는 거를 알아요.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자신의 음악에서 드러나고, 지금에서 보는 G. Davis의 How About You 이런 곡들은 이제는 뭔가 이 래퍼에게서 G-Dragon의 느낌이라기보다는 G. Davis, D-Way 그 자체의 느낌이 좀 더 이제는 강해지는 것 같아서
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음악적인 개성이 이제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. 예. 아 근데 일단 뮤비 퀄리티가 진짜 좋아졌다. 아 저 너무 그래서 그런지 보기가 더 좋더라고. 이 곡 듣기가 더 좋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저는 디웨이가 제가 알기로는 크메르 힙합에서 가장 부유한 래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려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마치 어떻게 보면 분위기나 캐릭터의 특성을 봤을 때 구치메인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. 이제 보면 오프화이트 나이키 조르동은 UNC죠? 아 뮤비 퀄리티가 좋아서 보유가 참 좋다 이제는. 여기 크레딧에 보면은 이제 앨범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. 더 패션이라는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돼요. 저는 지데빗의 부드러운 음악도 좋지만 전 이렇게 좀 하드한 음악이 좋아요. 그리고 저는 힙합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내가 부유하고 내가 무엇을 플렉스냈다는 가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본 크메르 힙합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플렉슨에 대해서 실제로 자랑할 수 있는 래퍼는 제가 봤을 때는 디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웨이는 자신의 어떤 부자 래퍼라는 특성을 좀 강조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. 마치 구찌메인 같다는 거죠. 뭔가 공백 기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랩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선했어요. 사실은 제가 반다이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위주로 많이 카메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채워나갔지만 저는 디웨이가 또 지데비스도 이렇게 뭔가 음악적인 발전을 하면서 어찌됐든 반다와 함께 카메라 힙합을 대표하는 또 한 축이기 때문에 반다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